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남을 무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어도 애들이 뭘 아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어릴 때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아가들은 원래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들은 입으로 먹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가들에게 입은 일종의 감각기관으로 손에 쥔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서 빨기도 하고요. 물어서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을 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아가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가가 처음 사람을 물 때 그때 단호하게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바로 부모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살도 안 된 아가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부모의 행동을 보고서 판단합니다. 아가가 처음으로 물 때 단호하게 금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더물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좀 더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불을 만지려고 할 때 부모가 아뜨 한마디만 해도 아가는 만지지 않습니다. 고함을 치지 않아도 그 말을 할 때 엄마의 태도와 말하는 어투에서 만져서는 정말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는답니다. 아가가 무는 것은 정말 큰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마음가짐이 무는 것을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하정훈 원장이었습니다.